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너무 멋집니까? 화이트 그린입니다. 세상에 몇 두나 될까요? 어이구,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26cm 화분에 그득 메워져 있고, 종이컵 사이즈 한 번만 보면, 굉장히 크지요?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년도에는 로제 하나짜리가 3만원에서 제가 3두짜리를 9만원에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1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인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아우, 빨리 계산하셨네요. 치매 안 걸리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이트 그린이를 정말로 비쌀 때, 근데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이트 그린이가 뭐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14번 화이트 그린이 8종 세트입니다. 자, 요번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7.5cm니까 그닥 크지 않습니다. 우리 종이컵 사이즈가 7.5cm 지름이고 높이가 7.5. 딱 고만한 화이트 그린이. 이제 이런 거죠. 아이고, 나는 작게 키워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끝내주게 멋진 아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제 자랑 한 번만 하고 가겠어요. 자,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라고 치시면 내가 출연합니다. 예. 한국농업방송, NBS 한국농업방송에서 귀농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조금 1년 연매출이 조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인터뷰도 다 했어요. 매출이 얼마냐, 누구랑 일하냐, 지출이 얼마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삼아, 취미삼아 농사를 짓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합니다. 예,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구경하시고 또 매장에 놀러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화면이 아쉽다. 호텔급이네.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꼭 보시고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깜짝 놀랐어요. 한달 됐는데 5만 조회가 넘었잖아요. 어머, 나는 그런 조회 꿈에서나 나타날까? 조회수가.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화이트 그린이 8종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7.5cm 포트 크기다. 기가 막힙니다. 이 핑크가 돈다는 거는 목질이 다 되고 굳혀진다는 뜻입니다. 테레비로 보니 어때요? 세상 이쁘죠? 이 아이들 저처럼 5년만 키워보세요. 거름이 좋을 때, 흙이 좋을 때는 2두 혹은 3두까지도 분지합니다. 이렇게 다글다글 별사탕. 자, 화이트 그린이. 그 다음에 제가 캐롤. 제가 이 캐롤 준비하면서, 아우, 팔지 말걸. 왜? 12cm 포트에 심은 캐롤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구독자님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무겁기 때문에 12cm 크, 예, 식재하면 보스 날 거라 생각합니다. 요, 이렇게 보송보송보송한 부분이 아래 입장에서는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지요. 자, 어버이날만 되면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어버이날까지 물이 듭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감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온천지가 네임펜 자국입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디. 제가 21년, 22년, 저희 이사 오기 직전에 25,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굳혀지니? 색감이 예술입니다요. 끝내줍니다. 7.5cm에 있어요. 오늘 영상은. 가격을 왜안 써놨냐면, 모두 다 12,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8개면 96,000원? 짝대기하고 5만원. 왜냐면, 택배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50% 하니까 내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쑥쑥이 2kg 드리고 무료 택배하고, 그래서 48%. 쑥쑥이하고 택배까지 하면 6,000원이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매니큐어인데, 요 아이는 연지곤지하고 어쩜 똑같아요. 연지곤지하고 똑같은데, 연지곤지는 물이 들면 주황으로, 살구색으로 갑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붉게 물이 듭니다. 자, 대륙분들이 우리 킵장에 온다. 대륙분들이 요즘에 뭐가 좋아해요? 연지곤지 매니큐어 핑거. 세상에. 좋아할 만합니다. 끝내주죠? 자, 7.5cm이고, 제가 사실은 이 아이는 군색 만들려고 종자로 받았던 아이인데, 구독자님께 먼저 소개합니다. 맞아요. 배송하고 남은 아이는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아마테라스. 아이고, 세상에. 색감?
입성, 엽성, 부께,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죠. 우리 부잣집 맏며느리감? 어머, 그래요. 나도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둥실둥실합니다. 베들레헴이. 자, 아마테라스라고 붙여졌고, 흑장미 교배종이어서, 얼핏 보면 흑장미의 멋진 아이와 금에, 이렇게, 금 들었죠? 어머, 안 들었으면 어떡할까? 기다려봐요. 금이 나올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레드 주얼리. 레드절리도 제가 적심해서 군생으로 보스 나는 아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5cm 포트이긴 하나 레드주얼리는 8개 중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작습니다. 아이고 코딱지만 누구 코딱지가 이렇게 커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했어? 자, 레드주얼리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쉐리는 아이고 맞아요. 그 환엽 블랙밍크보다 더 다글다글하고 환엽 블랙밍크보다 더 보라 브라운 보라. 아이고 세상에 이쁘네. 다글다글하죠? 제가 얘도 처음 보는 아이여서 굳혀봤습니다. 굳혔습니다. 굳혔습니다. 쉐린 현재 제가 가격을 왜 소개하지 않냐? 모두 12,000원씩 판매합니다. 매장에서. 오늘은 쑥쑥이 빼고도 6,250원, 쑥쑥이 택배하면 6,000원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시오 적금. 세상에. 세상에. 요렇게 색감이 어떻게요? 여름에도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카시오 적금입니다. 어머, 손톱 보라 엽성 입성, 쉐입, 아이고 세상에. 자, 멋지죠? 끝내주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8종 세트는 구독자님께 이렇게 배송이 가고, 또 제가 붙여서 화분 소개하잖아요. 예, 화분은 작은 사이즈예요. 10,000원에 심기 딱 좋은 사이즈 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그 나는 농부다 보시고 흑사장님 찾아요? 아이고, 일하러 갔지. 자, 흑사장님이 요즘에 힘들어 합니다. 왜요? 나는 농부다 보고 흙 주문도 많고 흙을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고 매장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런 10가지 재료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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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비벼서 자, 어떻게 잘 키워요? 다육이를? 기가 막히게 잘 키웁니다. 자, 옆집 동네 갑니다. 이렇게 잘 키웁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색감 나는 아이는 색감 있는 대로 이렇게 잘 키우는 누구야? 쑥쑥이. 자, 창 어머 창 좋아하시는 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득템입니다. 창을 내가 이렇게 잘 키웁니다. 왜? 쑥쑥이가 최고로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황금 비율로 만드는 쑥쑥이. 쑥쑥이는 제가 2박 3일 날 새고 자랑해도 다 못해요. 특히 그만하라고요? 아이, 싫어요. 아유, 싫어요. 그만, 이제 건너뛰게 하셔요. 자,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자, 작년 5월이죠. 예. 약초도시농부님이 와서 제가 못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요 스티커 다 쓰면 나는 농부다 물 주는 그 화면, 정지화면으로 제가 다시 인쇄를 맡겼어요. 인쇄를 맡겼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쑥쑥이 분갈이 전용,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이고 2kg 5,000원, 10kg 2만 원에 택배비는 4,000원이 따로 별도로 부담합니다. 왜? 다육이하고 합배송이 안 되고 또 화분하고 합배송 안 됩니다. 예. 어머 깨지면 나한테 물어내라고 대번에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합배송이 안 돼서 따로 배송 가기 때문에 배송료를 부담합니다. 자, 쑥쑥이, 아, 화분 가고 쑥쑥이 흑사장님이 얼마나 잘 비비는지 영상을 같이 구경해요. 네, 구독자님들, 그, 조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예은분 신1번입니다. 예,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약간 호리병 스타일인가요? 그래요? 자, 예은분 신1번이고, 사이즈, 지름은 10.5요, 높이는 9cm. 하나 10,000원짜리인데 6개를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하나, 만약에 12개 하면 12만 원이잖아요. 그럼 쑥쑥이가 2개 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육이와 같이 구매하시면 다육이 따로, 그 다음에 화분 따로, 쑥쑥이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갑니다. 그런 정보가 어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6개가 갑니다.
그러면 6만 원. 나는 12개 필요하다 그러면 12개를 보내드리고, 또 식재 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식재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단, 식재해서 받으시는 분은 보통 그냥 다육이만 받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셔요. 그럼 기다려야지. 해주니까 그 좋은 쑥쑥이로 분갈이도 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제가 요거 신 1번 보셨죠? 약간 요렇게 허리가 잘록한 그런 예운분 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가 뽈록 나오나 와분. 아유, 자, 노란색으로 가요. 자, 배가 살짝 나오나 분. 얘는 턱 1번이에요. 턱 1번. 자, 사이즈는 입구는 같으나 높이가 0.5cm 정도 살짝 낮아요. 이렇게 살짝 0.5cm 작고 낮죠. 자, 하나만 원이요. 6개 6만 원입니다. 얘도 12개 사시면 흙도 2개 갑니다.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쪼꼬미 사이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쪼꼬미 사이즈는 화분이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야 이쁘지. 얘는 특 1번. 예, 캡처했어요? 얘는 신 1번. 예, 아이고, 세상에. 똑같이 하나만 원, 6개, 6만 원. 6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하나, 12만 원이면 쑥쑥이 2키로 2개 갑니다. 그려, 그려요. 24개 가시면 쑥쑥이만 10키로 받으세요. 계산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 영상이었고, 그 좋은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화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